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8 KBA 3x3 코리아 투어 서울 대회 이제 일반부 마지막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건 서울과 닥터 바스켓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 재밌는 경기 예상이 되죠. 네. 예. 일단 뭐 선수들의 피지컬이 남다르거든요. 네. 닥터 바스켓의 후방 공격입니다. 김영웅. 김영웅의 더블 클러치. 아, 좋았습니다. 예. 성공 시켰습니다. 바로 외곽에서 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네. 딱 봐도 파울이었죠? 딱 봐도 파울이라는 장대 아나운서가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역시 토맥들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독특한 배경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파울이었거든요. 네. 네. 다음에 저희가 한번 초대를 네. 함께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오늘의 듭니다. 멘트인데요. 딱 봐도 파울이었죠? 네, 딱 봐도 네, 파울이었습니다. 네. 대충 봐도 파울이었네요.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멘트. 네, 멘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남일건 선수 11번 김용민 선수는 KT 김민호 선수의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남 선수가 이제 김상훈 선수는 이제 아우스라는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저기 몇 번 선수입니까? 91번인가요? 91번 선수가 아, 한재규 선수인가요? 한재규 네. 선수가 네 아무래도 그쵸, 91번 예.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닥터 바스켓 외곽 쪽에서 김영웅 성공시켰습니다. 아까 예, 앞선 그 3점슛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3점슛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연장 예. 접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영웅 2등을 차지를 네.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은 뭐 거의 선수 박희철 선수를 빼고는 네. 거의 선수 출신, 다 선수 출신이고요. 예. 패스 플레이 좋았죠? 네.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끔 뭐 닥터 바스켓, 아울스, 네. 그리고 가천 두미라는 상당히 예. 그 모든 그 좀 유명한 그 생활체육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 득점 올려냈었고요. 네. 이어지는 공에서 박희철이 네. 다시 한 점 추가시켰습니다. 그렇죠. 박희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뭐 MSN 팀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닥터 바스켓으로 이적을 해서 예,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선수들이 이런 또 동아리에서도 힘을 많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대회도 많이 열리고 5대5 대회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3대 대회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좋은 인적까지 활약을 해줬던 선수들입니다. 예. 들을 영입하기 위한 또 치열한 그렇습니다. 경쟁도 펼쳐지고 네. 네. 아 주로 이제 술로 영입을 합니다. 맛있는 고기를 사신다던가 합법적인 네 그렇죠. 아주 합법적 합법적 고기를 사주겠다. 아 그렇죠. 예. 소고기를 사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한창 유행했잖아요. 네. 게임을 통해서도 예. 기술을 좀 전술하겠다라든가 뭐 이제 네.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스카우트 활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예. 참 이런 동아리 농구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 또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럼요. 예. 김상훈 선수 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출신들이 처음에 운동을 그만두고 한 1년, 2년 그만 1년 운동을 쉬다가 이제 선수 출신에 와갖고 이제 생활체육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뭐 흔히 이게 발린다 그러죠. 네, 그냥 발리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네. 오늘 뭐 선수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무대에서 갓 또 그렇죠. 그런 예. 선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거는 예, 좋은 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농구 선수들이 아 운동을 그만두고 나면 2, 3년 동안 뭐 약간 방황의 시기를 갔죠. 네.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는 아까 뭐 성균관대 뭐 김남곤 선수나 돌면서 그런 선수들은 네, 열심히 뭐 바로 지금 네,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네, 계속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팀인 성공시키고 있는 남일건 선입니다. 네. 점수 어느새 9대 5까지 닥터 바스켓이 넉 점차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닥터 바스켓이 앞선 경기에서는 박희철 선수가 없었는데요. 네. 좀 들어오면서 좀 활동량에서 좀 많이 앞서는 모습이고요. 예. 남일건 선수는 예. 좀 뭐 높이는 앞서고 있지만 예. 닥터 바스켓이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높이는 앞서고 있지만 자신들의 학군의 장점을 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드에 네. 많이 또 남일건 선수들이 포진을 해주셨습니다. 자유투를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상금이 성공입니다. 10대5 라이스리 코리아 투어 서울대입니다. 팀장으로 합해서 2등점. 네. 이 경기가 끝나면 또 선수들의 2차 대회까지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가서 네. 다음 대회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어쨌든 이제 이거 선수 팀으로 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포인트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팀이 이제 끝까지 승리를 해야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예.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김상훈의 외곽 9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남일건설도 확실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금세 네. 따라잡았습니다. 점퍼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남일건설. 네.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김상훈 네. 정확합니다. 아, 예. 역시 많이 던지니까 들어는 가네요. 네. 네. 어느새 점수가 한 점차까지 아, 바스켓도 그 곽현 선수는 원래 3점 슛에 좀 매력이 있는 선수고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바깥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희철 안쪽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네. 따내고 있는 남일건설. 강력한 압박 수비를 펼쳐봤었던 닥터 바스켓. 네. 김영국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3점 슛이 좀 강화가 되겠죠? 네. 네. 박희훈 선수의 외곽. 네. 어버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돌아 들어가면서 외곽 쪽으로 빼놓고요. 김영민 자신이 직접 파고드는 과정. 아, 김영민 선수는 이제 뛰는 모습은 역시 동생이랑 똑같네요. 네. 네. 네, 좀 약간 예. 사실 뭐 KT가 또 연세대학교 출신의 허훈 선수가 또 영입이 되면서 좋은 네.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허훈 선수는 좋게 좋은 나라가 펼쳐지고 있죠. 예. 오. 지금은 네. 김상훈 선수가 중계소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닥터 바스켓 점수는 3점 차입니다. 김영웅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박희철 다시 한번 김영웅이 리버스인데 옆 성공시켰습니다. 아, 지금 근데 김영웅 선수가 상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 무릎 쪽을 많이 부여잡고 있는데. 네. 의료팀 와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네. 보시죠. 의료팀. 아 지금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 김윤선 네. 착지하는 과정에서 예, 좀 컨택이 있었는데. 네. 약간 무릎이 돌아간 네.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저 정도면 예. 무릎에 좀. 예. 김영웅 선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손상이 다시 한번 일단은 뭐 네 김영웅 선수 코트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 되면 무릎에 뭐 내측이나 외측 예 인대 쪽에 분명히 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서 계속되는 회를 네.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 김영희 선수랑 컨택이 있으면서 좀 하체가 밀렸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예, 착지 과정에 예. 일단은 걱정스럽게 모두가 네, 그렇죠. 좀 무릎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뭐 뛰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곽희훈, 박희철 그리고 이재호 선수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닥터 그렇죠. 바스켓입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뭐죠 이게? 또 아 지금 B쿼트에는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또 경기를 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 시켰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뭐 12월 이제
둘째 줄, 셋째 줄에 기말고사 이후에 방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선수가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될 텐데 좀 네. 걱정이긴 하네요. 예. 일단은 남희원 선이 따라붙는 예.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14-10 넉점차 앞서 있는 탁구 바스켓. 예. 하지만 김영웅 선수, 팀의 주축 선수가 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김영웅 선수가 외곽이나 골밑에서 좀 해주는 것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네. 외곽 쪽에서 김상훈 두 점 성공시킵니다. 12-14 네. 한 선수가 나가면서 예, 좀 예. 네. 분위기가 조금 남일건설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이죠. 일단 얼음을 급하게 자신이 직접 네. 예, 지금 해서 예. 그나마 뭐 예 좀 낮은 것 같긴 하네요. 다행히도 네. 네. 일단 표정은 뭐 그렇죠. 예.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네. 네. 곽기훈 차근차근 닥터 바스켓도 한 점 한 점. 예 그런 예 그런 사이에 경기는 어쨌든 접전으로 흘러가고 네. 있죠. 네. 퍼스트 네. 레인 네. 돌아서는 과정에서 공을 네. 끌어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곽기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네. 한재규 다시 한번 김상훈 두 점 정확합니다. 14-15 김상훈 선수는 전형적으로 어떤 그 감각에서 던지는 슛이거든요. 저것들이 다 페인트 네. 네. 동작 2대1 패스 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메이킹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와이드 오픈 찬스 두 점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훈 그대로 던집니다. 네. 전형적으로 저 슛이 네. 슛이 어떤 감각에 의해서 던지는 슛이거든요. 15-15 감각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득점을 김상훈 선수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네. 남일건설 닥터 바스켓 이번에도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프다 돌파까지 좋았는데 안타깝 아쉽죠. 네. 김상훈 오른쪽으로 김영민 외곽 조금 짧았습니다. 3분여를 남겨놓고 있는 양팀의 경기. 다행히 김영웅 선수는 조금 표정에서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아플 텐데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뭐 농구를 하다 보면 선수들 하체 쪽에 많이 부위가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다행히 뭐 이제 김영우 네. 선수를 걱정을 해주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닥터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떤 페네트레이션 1대1 공격이 유지가 됐는데 하드에서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와 어떤 그 박희수 선수의 패스 센스 네. 그리고 예, 곽기훈 선수의 3점슛까지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어떤 그 뽀로름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세 명 남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뭐 높이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야 예, 경기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양 팀이 공격을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찌그러져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외곽을 두고 있는 닥터 바스켓. 네.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죠. 또 네. 체력적으로도 앞선 경기와 비슷한 양상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김상훈. 근데 이 오픈부 선수들은 뭐 일반부 선수들은 좀 여덟 번의 어떤 그 대회를 하려면 사실 이것도 피로도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 선수들이 그렇죠. 뭐 리그를 예.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엄청 나거든요. 네. 예. 정말 이걸 다 치르고 나면 상당히 그 기억에 남는 예. 기억에 남는 예.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닥터 바스켓의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네. 과정이었습니다. 박희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한꺼번에 2점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외곽 쪽에서 김상훈이 정확합니다. 저 슛을 먹으면 데미지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남일건설은 뭐 김상훈이 대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버리 패스. 슈퍼맨이 깔끔하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계속 저 추세 계속 득점을 내주다 보면 아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재규 안쪽으로 김상우에게 외곽쪽으로 김용민. 오늘 김용민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러게요. 뭐 슈팅이 잘 뭐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네요. 1분 50초 남은 상황 17대 17 동점입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은 닥터 바스켓. 그렇죠. 예. 김영웅 선수는 자신이 없을 때 만약에 팀이 지게 되면 더 또 데미지가 그렇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좀 더하겠죠. 일단은 작전 시간을 요청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히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슬슬 이제 그 체력전의 느낌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자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예. 김영웅 선수의 활약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더블 클러치가 이제 네. 쉽지 않은 예. 외곽 쪽에서도 그렇죠. 중계팀에서 편집이 빠르죠. 네. 예. 김영웅 선수를 예. 김영웅 스페셜로 그렇죠. 아, 보통 실력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토바스켓 잡고 계속해서 샷클락 바이러스 좀 걸리고 있죠. 네. 일단 양팀 선수들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김용민에게 좀 밀어줬고요. 수비 협력성이 좋죠. 네. 한재규의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남일건설 반대편 김상훈. 김상훈의 외곽 이번엔 많이 짧았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그렇죠. 확실한 또 공격 네. 루트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철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공격을 조금 더 예, 네. 그 어쨌든 볼사이드 쪽으로 볼사이드를 만들어서 예, 공간을 좀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 팀 이제 예. 벌려줘야죠. 넓혀줘야죠. 예. 네. 이번에도 직접 예.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그렇죠. 공격이 예, 나오게 예. 되는 거거든요. 네. 시야도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모습들 때문에 예, 몇 번의 모습들이 나오죠. 예. 이제 47초가 남아 있는 양팀의 경기. 예. 김상훈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김용민 퍼스트 플레이 반대편 김상훈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아 이거 한 점 차죠. 네. 드디어 역전에 성공하고 네. 있는 남일건설. 아, 그래서 이제 뭐 3점을 만약에 3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입니다. 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남일건설. 네. 김상훈 급하지 않습니다. 네. 김상훈 2점 정확합니다. 아, 예. 여기서 이게 이제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남일건설이 예. 마지막에 예. 한 마음에 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남일건설의 수훈 선수는 단연 김상훈 선수네요. 그렇죠. 3점 슛, 2점 슛을 적어도 5개 정도는 지금 넣은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남일건설과 닥터 바스켓과 남일건설의 네, 경기. 그렇죠. 김상훈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힘을 얻어서 남일건설이 맞습니다. 20대 17 승리를 예, 얻었습니다. 거기에 예, 뭐 김영문 선수와 한지기 선수 높이가 네. 좀 잘 어우러졌고요. 닥터 바스켓은 뭐 개인기를 통해서 예, 개인기를 가지고 뭐 끝까지 선전했는데 아쉽게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부 경기는 모두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대를 마감으로 2차 대회까지 마무리가 지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고등부 결승 경기와 오픈 결승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공격입니다. 김영웅의 더블 클러치. 아, 네, 좋았습니다. 예. 딱 봐도 파울이라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또 치열한. 그렇습니다. 경쟁도 펼쳐지고 네. 네. 한참 유행했잖아요. 네. 게임을 통해서도 예. 기술을 좀 전술하겠다라든가 뭐 이제 네.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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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점수가 한 점차까지. 아, 더 바스켓도 대화도 따내고 있는 네. 한재규. 다시 한번 김상훈 두 점 정확합니다. 네. 어떤 그 대회를 하려면 사실 이것도 피로도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 선수 아, 그렇죠. 리그를 네.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엄청 나고. 바스켓의 추가 다이어트까지 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쓰는 선수는 단연 김상우 선수네요. 그렇죠. 3점 슛, 2점 슛을 적어도 5개 정도는 지금 네, 넣은 것 같거든요. 네. 남일건설과 닥터바스켓, 닥터바스켓과 남일건설의 경기. 네, 그렇죠. 김상훈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서 남일건설이 20대 17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기에, 예.